청주의 한 초등학교가 확진자와 밀접촉한 학생 30여 명을 진단검사 없이 나흘간 일상생활을 하도록 해 논란입니다. 밀접촉자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학생들이 대신 진단검사를 받게 된 건데요. 체육교사의 착각에 그리고 그의 진술에만 의존한 역학조사가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신홍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한 초등학교. 지난달 25일 이 학교 한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교내에 선별 진료소를 마련하고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급과 동시간대 접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중 학생과 접촉이 없는 학생들이 검사를 받고 오히려 동시간대 체육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해당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인 지난 24일 반대항 피구 시합이 열렸는데 확진 학생의 학급과 상대팀인 A반은 선별 검사에서 제외됐고 접촉이 없었던 B반 학생들이 진단 검사를 받은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체육교사의 착각으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학생이 나온 반과 합동 수업을 한 학급을 잘못 판단해 이를 방역당국에 전달했고 그의 진술만을 토대로 방역당국은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대상을 선별한 겁니다. 자가격리된 체육교사는 진단검사 나흘째 자신이 착각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학교 측에 전달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해당 학교는 확진 학생과 합동 수업을 한 A반 학생 27명의 진단검사를 뒤늦게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또 한 분이 이거를 다 내용을 아시는 게 아니고 이분 저분 다 오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듣고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착오가 있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확진 학생과 밀접촉한 학생들은 진단 검사 없이 나흘간 일상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이들 학생들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한 명이라도 양성이 나왔다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학사 일정에 없던 합반 수업을 하면서 이를 교과 과정 진행 기록에 남겼다면 애초에 없었을 일인데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남긴 거에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아무튼 그런 이제 수업 이수 시간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몇 시간 이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최종적으로 학기 말에 결재를 받거든요. 교육당국은 1일 학교 측의 밀접 접촉자 파악 실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밀접 접촉자 이동 동선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는 등의 방역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HCN 뉴스 신홍경입니다.